할렐루야, 서유연 목사의 치유 선포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한 습관적인 죄악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불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영적 돌파와 성장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이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죄악과 고통스러운 또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며 또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궁휼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죄악으로 또한 습관적인 죄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와 돌파되지 아버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다 돌파되어지고 모든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벗어나며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들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이 아버지여 소멸되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한 모든 입술의 죄악은 떠나가고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아버지 더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각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모든 죄악과 우리 입술의 범죄와 입술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여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여 다 찾아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니 이 시간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요인들, 불만과 불평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습관적으로 불만과 불평하는 것들, 입술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죄는 지들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악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태워주시하사 아버지여 머리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한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와 가슴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머리의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입술의 죄악과 생각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과 이 더러운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악들과 또 아버지와 발로 짓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태도들까지도 지 죄악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찾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다 소멸케 하시고 묶임 받아 완전히 파쇄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하사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상의 숭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우상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가정에 있는 흐르는 더러운 악한 영의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를 통한 모든 죄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흐르는 저주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습관이 있습니까? 가난한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가난케 만드는 습관적인 연약한 행동과 패턴들이 있습니까? 다 잡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하사 이제 가난한 것에서 돌이켜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과 불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케 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음란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음란한 말과 음란한 생각과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이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파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에서 음란한 습관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케 하는 습관적인 죄악과 말과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들까지도 죄악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또한 아버지 음주와 또 아버지의 습관적인 연약한 모든 끊어야 할 것들과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중독의 증상 가운데서 아버지 알코올의 중독과 담배의 이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능히 이기며 아버지 거룩한 것을 보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알코올 중독과 모든 아버지 흡연을 일으키는 더러운 습관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술의 중독으로 담배의 아버지의 중독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하사 돌이켜 주시하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다시는 이런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돌파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러운 중독의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패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폭력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폭력의 말과 실제적인 폭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화와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습관적인 폭력과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화합의 마음을 주시하사 온유한 마음을 주시하사 분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영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분노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인 모든 분노와 습관적인 모든 폭력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노니 습관적인 모든 폭력과 습관적인 모든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이 장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한 마음을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폭력적으로 또 사람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여러가지 아버지여 작은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시는 우리 입술로 아버지여 작든 또 아버지여 크든 아버지여 입술에서 아버지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하사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하사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칭찬하며
칭찬의 말로 온유의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거짓의 영을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가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방해하는 말들과 여러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알려주시사 이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알려주시사 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침투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막아주시사 오직 성령의 불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모든 추악한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습관적인 죄악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생각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이 모든 죄악들,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돌파와 또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묶임받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더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삶의 모든 터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영적으로 방해와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우신 불로 완전하게 묶임받게 하시고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기적이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그 정의 가정의 임할 쥐어다. 그들의 삶의 임할 쥐어다. 그들의 가족의 임할 쥐어다. 그들의 자녀의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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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대로 흘렀던 연약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더 몸은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손에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불은 아버지여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여 병들게 하고 영적 침체를 일으키고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그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말 주여다. 그들의 생각의 말 주여다. 그들의 마음의 말 주여다. 그들의 육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영혼 육 모든 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에 이끌려 말하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더러운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영적 돌파와 모든 회방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항상 거룩하며 항상 깨끗하며 항상 정결한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이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로 여겨주시사 이 죄악과 고통스러운 또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며 또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궁휼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죄악으로 또한 습관적인 죄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와 돌파되지 아버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다 돌파되어지고 모든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벗어나며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아버지여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들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이 아버지여 소멸되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한 모든 입술의 죄악은 떠나가고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아버지 더 아버지 부어주시고 각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과 우리 입술의 범죄와 입술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 다 찾아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니 이 시간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요인들 불만과 불평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습관적으로 불만과 불평하는 것들 입술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죄는 지들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악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태워주시하사 아버지 머리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한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와 가슴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머리의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입술의 죄악과 생각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과 이 더러운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악들과 또 아버지와 발로 짓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태도들까지도 지 죄악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찾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다 소멸케 하시고 묶임받아 완전히 파쇄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하사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상의 숭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우상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가정에 있는 흐르는 더러운 악한 영의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를 통한 모든 죄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습관이 있습니까? 가난한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가난케 만드는 습관적인 연약한 행동과 패턴들이 있습니까? 다 잡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하사 이제 가난한 것에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과 부를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케 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음란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음란한 말과 음란한 생각과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이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파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에서 음란한 습관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케 하는 습관적인 죄악과 말과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들까지도 죄악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또한 아버지 음주와 또 아버지의 습관적인 연약한 모든 끊어야 할 것들과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중독의 증상 가운데서 아버지 알코올의 중독과 담배의 이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능히 이기며 아버지 거룩한 것을 보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알코올 중독과 모든 아버지 흡연을 일으키는 더러운 습관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술의 중독으로 담배의 아버지의 중독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하사 돌이켜 주시하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다시는 이런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돌파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러운 중독의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패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폭력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폭력의 말과 실제적인 폭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화와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습관적인 폭력과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화합의 마음을 주시하사 온유한 마음을 주시하사 분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영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분노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인 모든 분노와 습관적인 모든 폭력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노니 습관적인 모든 폭력과 습관적인 모든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장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한 마음을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폭력적으로 또 사람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작은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시는 우리 입술로 아버지여 작든 또 아버지여 크든 아버지여 입술에서 아버지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하사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하사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칭찬의 말로 온유의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거짓의 영을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가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방해하는 말들과 여러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이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침투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막아주시하사 오직 성령의 불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모든 추악한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습관적인 죄악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생각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이 모든 죄악들,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돌파와 또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묶임받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더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삶의 모든 터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영적으로 방해와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우신 불로 완전하게 묶임받게 하시고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기적이여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그 정의 가정의 말 쥐어다. 그들의 삶의 말 쥐어다. 그들의 가족의 말 쥐어다. 그들의 자녀의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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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대로 흘렀던 연약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더 몸은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손에,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불은 아버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병들게 하고 영적 침체를 일으키고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그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말 주여다. 그들의 생각의 말 주여다. 그들의 마음의 말 주여다. 그들의 육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영혼 육 모든 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에 이끌려 말하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더러운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영적 돌파와 모든 회방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항상 거룩하며 항상 깨끗하며 항상 정결한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이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죄악과 고통스러운 또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며 또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궁휼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죄악으로 또한 습관적인 죄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와 돌파되지 아버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다 돌파되어지고 모든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벗어나며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아버지여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들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이 아버지여 소멸되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한 모든 입술의 죄악은 떠나가고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아버지 더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각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모든 죄악과 우리 입술의 범죄와 입술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여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여 다 찾아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니 이 시간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요인들 불만과 불평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습관적으로 불만과 불평하는 것들 입술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죄는 지들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악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태워주시하사 아버지여 머리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한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와 가슴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머리의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 입술의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입술의 죄악과 생각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과 이 더러운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악들과 또 아버지와 발로 짓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태도들까지도 지 죄악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찾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다 소멸케 하시고 묶임받아 완전히 파쇄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하사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의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아버지의 우상의 숭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우상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가정에 있는 흐르는 더러운 악한 영의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를 통한 모든 죄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느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습관이 있습니까? 가난한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가난케 만드는 습관적인 연약한 행동과 패턴들이 있습니까? 다 잡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하사 이제 가난한 것에서 돌이켜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과 불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케 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음란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음란한 말과 음란한 생각과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이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파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에서 음란한 습관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케 하는 습관적인 죄악과 말과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들까지도 죄악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또한 아버지 음주와 또 아버지의 습관적인 연약한 모든 끊어야 할 것들과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중독의 증상 가운데서 아버지 알코올의 중독과 담배의 이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능히 이기며 아버지 거룩한 것을 보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알코올 중독과 모든 아버지 흡연을 일으키는 더러운 습관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선포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술의 중독으로 담배의 아버지의 이 중독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하사 돌이켜 주시하사 다시는 이 죄악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다시는 이런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돌파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너희 더러운 중독의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패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폭력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폭력의 말과 실제적인 폭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화와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습관적인 폭력과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화합의 마음을 주시하사 온유한 마음을 주시하사 분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영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분노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습관적인 모든 분노와 습관적인 모든 폭력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노니 습관적인 모든 폭력과 습관적인 모든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이 장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한 마음을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폭력적으로 또 사람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폭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작은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시는 우리 입술로 아버지여 작든 또 아버지여 크든 아버지여 입술에서 아버지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하사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하사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칭찬의 말로 온유의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거짓의 영을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가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거짓의 영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방해하는 말들과 여러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이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침투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막아주시하사 오직 성령의 불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모든 추악한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습관적인 죄악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생각의 습관적인 죄악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이 모든 죄악들, 습관적인 연약한 죄악들,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돌파와 또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묶임받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더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삶의 모든 터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영적으로 방해와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우신 불로 완전하게 묶임받게 하시고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기적이여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그정의 가정의 말 쥐어다. 그들의 삶의 말 쥐어다. 그들의 가족의 말 쥐어다. 그들의 자녀의 성령의 불이 이 말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더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게까지 이제 대대로 흘렀던 연약한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저주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더 몸은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손에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불은 아버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병들게 하고 영적 침체를 일으키고 영적 돌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그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말 주여다. 그들의 생각의 말 주여다. 그들의 마음의 말 주여다. 그들의 육신의 말 주여다. 그들의 영혼, 육 모든 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에 이끌려 말하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더러운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영적 돌파와 모든 회방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항상 거룩하며 항상 깨끗하며 항상 정결한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